자, 네, 마지막. 라이브러리 바꾸는 거 마지막. 자, 이제,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이거에도 단점. 이 스와이퍼 슬라이더는 상황에 따라서 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고 얘도 무조건 들어가고 나 중간에 있는 얘만 이거 빼겠다. 그럼 제가 빼볼게요. 뺀다고 해서 안 돼요. 다 빠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더 범용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 요걸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?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낫냐면은 잘 보세요. 잘라내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와이퍼 슬라이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식 엘리먼트로 넘기는 게 훨씬 깔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잘라내기 하고 children children 이게 뭐냐면은 네. children 그니까 요 엘리먼트 안에 있는 요거를 요것들이 전부 다 요 칠드런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요게 결국에 여기로 들어가니까 전달이 잘 되는 거죠. 근데 요거는 5678 오케이 어디 들어가야 되죠? 여기 들어가야 되죠. 5678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야? 34 스와이퍼 슬라이더 얘는 34 얘는 12죠.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. 이거 다 없애고 스와이퍼 슬라이더 12 자,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것만 요걸 빼볼게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첫 번째 거에서 얘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. 없애고 페이지네이션 안 할 거니까 페이지네이션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은 됐죠?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가고 첫 번째 거는 요걸 없앴어요.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 좌우 버튼 없애볼까요? 두 번째 거에서 좌우 버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거 필요 없잖아요.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좌우 버튼 내비게이션이 살아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끌려면은 이 두 번째 거에서 뭐였죠? 스와이퍼 옵션스였죠.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러면 안 나와요. 아, 정말 그러면 우리가 네, 되게 유연하게 얘를 만든 거죠. 얘를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. 그런 겁니다.